느릿한 매력과 또 탄탄한 연기 내공을 가진 배우 신현민 씨 모시고 포스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선 중앙, 왼쪽, 오른쪽 편안하게 바라봐 주시고요. 배우 신현민 씨는 법조 명문가 출신 다국회수석 검사 서민영 역할을 맡았습니다. 순양가의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가진 그는 정의를 향한 집요함과 끈기로 이들 일가를 파고들기 시작한 인물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윤현우 그리고 진도준과 시대를 넘어 얼티에 그의 서사가 궁금해집니다. 역시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으니 만큼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서민영 검사가 있다, 여기에 뭐 브리핑을 하는 게 서 있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써 있을지 한 번만 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느낌으로만. 왼쪽, 네.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도. 서민영과 진도준 분명히 갈등을 계속 빚을 것 같고 또 졸업해달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기대하실 것 같아요. 신현민 씨 잠깐 무대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송중기 씨와 함께 포스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두 캐릭터의 조력이 어떤 식으로 빛나게 될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충돌하는 순간도 있을 거고요. 순양의 일화를 다른 관점에서 정조준하고 있는 두 캐릭터이기 때문에 복수, 정의 두 가지 키워드로 조력하는 순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함께 순양가를 무너뜨리게 될지 아니면 실패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저희가 본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소리사도 왼쪽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요. 중앙도 봐주시고요. 오른쪽 소리사 한번 드릴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중앙의 소리사.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요쯤에서 두 분의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신현민 씨 알아서 기다려주시면 송중기 씨와 이성민 씨 함께 포토타임 진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제가 해드릴게요. 두 사람의 사랑, 또 갈등이 드라마를 통해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향해 할아버지 손절 함께 소나트 오른쪽으로 살짝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두 분 포토타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한쪽만 들어주시면 세 분 함께 포토타임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까운 쪽에 손님이 배우를 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왼쪽 중앙 오른쪽 편안하게 시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한번 왼쪽 보시고요. 또 중앙으로 시선 옮겨주시고요. 오른쪽으로도 한번 나눠주시면 혹시 이 기자님은 대표신가요? 대표님으로 이제 볼 하트를 지금 부탁하셨는데 볼로 이렇게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또 자취를 보면서 파이팅! 아, 파이팅! 많은 분들도 기대하고 계신 만큼 오른쪽을 향해서도 우리들 한번 자연을 마음 담아서 파이팅 해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퍼스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